뭐야 이게 과자 부스러기밖에 없고. 과자 부스러기라뇨. 이게 까나페라는 거예요, 이게. 까나페? 어이구, 정말 까나페나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싶다며. 야, 아니 등산하고 가서 배고파 죽겠는데 이건 뭐 돼지머리도 없고 떡도 없고 뭘로 배척을 한 얘기야. 진짜 참말로 정말도 없고. 아, 산호 왜 이렇게 산호 좀.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. 아, 잘 먹고 있어. 아, 죄송해요, 손님들이 많아서. 아, 좋지 뭐. 이 친구 아시죠? 저 그린게 관두고 이제 제일 도와주기로 했어요. 오랜만이네요. 안녕하셨어요? 어려운 결정했네. 아 참, 그 화환 잘 받았어요. 오늘 1등으로 도착했어요. 야. 아, 야, 아이 크기도 1등이네. 아이 저 사장님 덕에 가오 좀 살겠어. 그래 가지고 뭐. 야, 왜 이렇게 늦었어? 아, 이거 동생 결혼식 준비 좀 하느라고. 오야, 회사 좋다 여기. 와. 야, 못생긴 친구 이호, 웬일이냐? 안 올 줄 알았는데. 무슨 소리야? 아, 내가 왜 하나 와야지. 친구 개업인데. 아, 이거 하나 씩 보내세요. 뭔데? 이런 걸. 야, 여기. 뭐야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박진만 정지수? 어, 지숙 씨 청첩장이네요. 아유, 저희 쪽에 사람이 워낙 없어서 오셔서 자리 좀 채워주세요. 아유, 내 친구 산호. 산호야, 너도 받아. 아, 형석 씨. 형석 씨도 자. 예? 저도요? 아이, 그럼 받아야죠. 아이, 산호 친구면 또 내 친구도 하니까. 응? 같이 같이. 참. 아, 이 자식도 축의금 때문에 돌변했네, 이거. 아, 이 자식. 아이고, 기다리던 영애 결혼식에는 못 가고 이거 생각지도 않은 개지순 여동생 결혼식에 가게 생겼네. 에이. 아, 영애는요? 아이, 오겠어, 그 기분에. 그 어차피 결혼하면 주려고 했던 휴가 그냥 줘버렸어. 어디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. 바람은커녕 다섯째 동생도 옥탑방에서 누워있대요. 식음을 전폐하고. 아유, 예정대로면 내일이 결혼식인데 뭐 오죽하겠어. 아유, 야, 기분도 심란한데 술 한 잔씩 하자고. 예. 야. 우와. 야, 포도다, 포도. 아, 왜? 야, 저 진상들 왜 불렀냐? 어? 왜? 알고 보면 착한 사람들이야. 진상들이라고 욕할 때는 언제고.